저희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안 먹고 촬영했거든요. 포 먹으러 왔어요, 월남국수. 아. 촬영이 늦어져가지고 저녁을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건강식품 추천해드리고 저희는 MSG 듬뿍 든 거 먹으러 왔어요. 우리 스윗 아니언, 이 스윗 남의 양파, 남편 좋아하는 이 스윗 아니언. 땡큐. 자, 새우포가 나왔어요. 실란초. 저희는 민트는 조금 향이 강해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숙주나물 먼저 넣고, 고추 다 넣고, 숙주를 좀 맨 밑에 바닥에 깔아주고, 라임을 짜주고, 양파사랑. 자기 라임 먼저야? 한 라임 먼저. 모든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윗 어니언. 실란초를 반을 듬뿍. 저희 집은 옛날부터 김치에다가 어머님이 고수를 넣으셨어요. 실란초로. 그래서 나도 그 고수 넣고 김치 했잖아, 자기야. 어,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 상큼하고 맛있겠다. 안 뜨거? 정말. 배고팠지? 너무 배고팠지. 안녕하세요. 저희 또 코스코 왔어요. 핫바이스, 할리데이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세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세일이 많아도 살 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할 때 하루 다 못 마치고 다음날 또 오고 이틀, 3일 걸려서 또 찍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기야, 할리데이라 술이 많네. 오, 뭐야, 위스키? 엄청 다 세일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리걸 센 술은 안 마셔요. 그냥 어쩌다가 와인이나 뭐 맥주 한 잔 이 정도 하거든요. 자기도 뭐 걔 오빠가 술 안 마시잖아. 아니, 크라운 좀 마셨지, 나이트 가서. 기본 세트? 기본 세트, 그치? 술 안 마시니까 술에 대해서 잘 몰라. 리뷰를 찍기가 어려워, 술은. 어렸을 때 언제부터 술 마셨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나이트 가면은 뭐 마셨어? 크라운하고 과일 안주 먹었지. 그때부터 과일의 맛을 들인 것 같아. 이거 테킬라네. 테킬라. 이렇게 특이한 술이 많다. 저희가 이렇게 센 술을 안 마셔가지고 할리데이라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네요. 그레이구스 바카. 그레이구스. 이런 거는 내가 못 시켜 먹었어. 비싸가지고. 누가 나이트에서 바카 시켜 먹어, 그때는. 그냥 크라운이지. 그때 나는 잠깐 한국 나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한국은 또 다른 거 마시더라고. 아무튼 있어, 뭐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좀 싸구려 양주하고 그때 뭐 있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 오래전이라. 한국에선 나이트에서 시켜먹는 또 양주가 있었어, 그때. 아,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도 블루를 좋아했어. 블루 있잖아. 그 자니워커 블루 진짜 맛있어. 좋은 거 마셨네. 사서 먹을 순 없고 이제 어디 가서 먹으면은 역시 그 맛있더라고. 자기야, 근데 15살부터 교회 오빠가 무슨 나이트를 다녔어? 잠깐 방황했었지, 그때. 돌아온 탕자예요. 저도 돌아온 탕자인데. 돌아온 탕이요? 가스키 세일이야. 그러네. 12월 24일까지예요. 가스키인데 휴미디파이어. 근데 캘리포니아는 건조하잖아요. 되게 드라이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습기가 여러 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석회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물은.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그 입자가 하얗게 석회가 가구에도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지? 했더니 그 휴미디파이어에서 나온 그 가루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해요. 뉴욕에는 그래도 물이 석회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기 캘리포니아는 특히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베가스 사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위에서 물을 붓는 거고요. 위에서 붓는 게 되게 편하네. 맞아. 우리 집에 하나는 밑에서 해가지고 불편한데. 위에서 붓는 게 편하지. 습기가 따뜻한 거랑 차갑게 할 수가 있어요. 세팅에 따라서 12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작동을 할 수 있다네요. 리모컨 컨트롤이 있고요. 자기야, 근데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야? 괜찮아. 100불짜리도 사고 뭐 80불짜리도 사고 했어. 또 큰 거 200불짜리도 있지 않아? 큰 거 200불짜리. 이거 닌자 플렉스 바스켓 에어프라이어 세일해요 지금. 12월 3일까지 세일이네요. 30불 오프에서 119불. 저희 어느 구독자분께서 닌자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니까 약간 이것도 여기 고무가 있고 이게 약간 테플론이에요. 테플론 코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텐이 아니라 코팅이 돼 있는데 안에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긁힐 수도 있고 그 벗겨지면은 좀 건강이 안 좋잖아요. 테플론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에어프라이어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때 내 말 듣고 꼈으면 데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게 말. 제가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리뷰할 때 자기가 이거 좀 가져라 했는데 결국에 되었어요. 물론 이게 짧아서 꼈어도 되었을 것 같아. 부인 말을 들어야 돼, 어쨌든. 남편님들 부인 말을 들으세요. 사랑받습니다. 자기나 잘해. 장갑 한 페어 하고
2 오븐 미트 이렇게 돼 있네요. 장갑 두 개, 이렇게 네모난 거 두 개. 4불 오페서 12불 99. 브리타 이거 그 필터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유학생 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좀 쓰시더라고요.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지역이면 모르는데 캘리포니아는 진짜 물이 안 좋아요. 저 아는 분이 캘리포니아 수질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정수기 물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수질 오염 문제도 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마시는 물이 너무 중요하기에 설명이 길어져서요.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서 다음 편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다음 편 꼭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샤워캘이 세일이에요. 이렇게 보긴 예쁘다. 이렇게 비누니 이런 거 얹어 놓을 수 있고 샤워실에 이렇게 거울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번 달 27일까지 10불 오프에서 49불 99. 이 크랜베리 월렛 브레드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도 한두 번 사 먹었어요. 맛있죠? 많이 드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보시면은 카놀라 오일 이런 건 아니고요. 선플라워 오일이 있어요. 당연히 좋은 기름이 들어있을 수 없죠. 아시고 너무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라미 트리오 이거 세일이에요. 약간 이맘때쯤 되면 햄이나 뭐 이런 소세지 종류 파리 플레이트에 담고 많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세지를 추천드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도 얘기했죠. 이 살라미 같은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제품인데요. 소금 함량도 너무 많고요. 첨가물이 좀 좋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질산염 있죠. 이 제품은 세일에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3불 55배에서 8.99. 웬일로 KBS에서 좋은 제품 나왔네요. 자기야 이거 맛있겠지? 맛있어 보이는데 아주. 그리고 성분도 좋아요. Kevin Sirloin Steak Tips with Gravy고요. 5분 만에 레디 돼요. 이렇게 Maybe 100% Grass-Fed Beef. 100% 목초사유 고기예요. Minimally Processed, 최소한의 가공을 했다. 페리오 음식이고요. 32 아운스 2파운드고요. 설탕 안 넣고요. 웬일로 성분이 진짜 깨끗해요. 안 좋은 기름이 없고요. 이 Clarify Butter, 이렇게 기 같은 버러가 들어가 있고요. 성분이 다 괜찮아요. 다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일단 grass-fed beef고요. 수비대 방식으로 되게 부드럽게 조리했고요. 요거 성분 되게 깨끗하고 되게 좋아요. 완전히 깨끗한 제품이 나왔네. 세일하는 건 아니지만요. 요거 케빈스에서 나온 건강한 제품이에요. 케빈이 오랜만에 또 좋은 거 나왔네. 오랜만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어떤 건 진짜 너무 안 좋아. 근데 어떤 거는 또 우회야 되게. 요거 맛있어 보이네. 17불 99. 에밀유 크랜베리 할라피뇨 치킨 밑볼이에요. 27일까지 세일하고 있고요. 60개 밑볼 들어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인그리디언스를 보는 게 좋죠. 오게닉 치킨 아니고 그냥 일반 치킨에다가 크랜베리랑 선플라워 오일이 들어있어요. 메이플 슈거, 설탕 성분이 좀 있어요. 밑볼 4개 2g의 애드 슈거네요. 연말 모임 같은 게 많고 집에서 이제 모임이 많으니까 아주 건강한 식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질산염은 않는 소세지예요. 4불 오프에서 10불 79. 로얄 아시아의 코코넛 쉼 스윗 타이 칠리 소스. 근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지. 맛있어 보이고 많이들 사드시잖아요. 저기 이거 우리 새로 산 에어프라이기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튀긴 거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대잖아. 성분 알려드릴게요. 얘들이 되게 양심 있는 회사예요. 왜 이유가 Highly Refined Soybean Oil. 얘네는 자기네가 진짜 많이 가공을 한 소이빈 오일을 넣었다고 솔직하게 밝히네. 팜오일 있고 소이빈 오일 있죠. 새우 튀김은 건강한 기름에 튀긴 건 없더라고요. 3불 80 업에서 10불 99. 이 미니 치즈케이크 성분 한번 보고 싶었어. 요거 성분이 괜찮길 그러면 좀 사고 싶은데 저도 치즈케이크를 좀 좋아하거든요. 24개, 8개 오리지널, 8개 초콜릿, 8개 스트로베리네요. 우리 사이좋게 4개씩 먹으면 되겠다. 내 사이가 좋아질지 글쎄.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라면처럼 안 라면처럼 보고. 그냥 맛으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탕이 8g 애드 슈거, 뭐 8g 애드 슈거, 7g 애드 슈거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 성분을 보면은 모든 artificially 만든 치즈나 케이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분을 보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네 아주. 제가 치즈케이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좀 조심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 할리데이고 하니까 이거 한번 치탈까? 오늘 그날이야? 맨날 그날이니까 문제지. 맛있겠네. 오늘은 진짜 눈 딱 한번 감고 먹자. 어제도 눈 딱 감고 우리 뭐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아니에요. 추천은 안 드리는데 저희 그냥 오늘 이거 사가지고. 자기야, 자기 얼굴이 밝아 보여. 유난히 밝아 보이네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럴 때랑 똑같은 거지 뭐. 네, 그치. 이거 추천 안 드리지만 저희 그냥 이거 하나 사 먹어볼게요. 이것도 세일이에요. 크림치즈 비스킷. 자기가 좋아하는 거네 이런 거. 이것도 먹는 거야 오늘? 아니지 뭐 다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빵처럼 비스킷처럼 이렇게 먹는 거고요. 350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구워야 돼요. 이것도 성분을 보지 않고 드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세일하고 있네요. 3불 오프에서 8불 89.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비프 라자냐. 저도 어렸을 땐 좋아했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엄청 좋아했어, 이거. 맛있지. 딱 보면 좀 좋아 보여요. 100% USDA 비프. 토마토스, 홀 밀크, 마사라 치즈를 만들었고, 리카라 치즈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비프 라자냐. 양은 좋네요. 이렇게 두 팩 들어있고요. 이거 손님 놀러 왔을 때 아주 좋겠는데? 그렇지. 일단 제 눈에는 이제 카놀라 오일이 있고, 그래서 성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한 컵당 2g의 설탕이 들어있네요. 오늘 제가 크림치즈를 사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알아? 제가 좀 피하는 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좀 카놀라 오일을 좀 피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크림치즈에는 다 비슷한데 이제 카놀라 오일은 없어가지고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세일하고 있네요. 항상 그거잖아. 알고 먹자 이거지. 뭐 알고 조절해서 드셔야지. 조절해서.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인 것보다. 왜냐면 어차피 깨끗한 제품이 없잖아. 네, 어차피 마켓에 와서 내추럴 그냥 있는 홀 식품 빼고는 가공식품은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하면서 조절해서 드셔야지. 4불 오프에서 14불 79. 오, 자기야 다 나갔다. 먼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요거 추천드렸는데 요거 세일인데요. 요 80% 캐리골드 그래스팻 버러 요거 추천드려요. 솔트 타고 안솔트 일반 버러랑 무염 버러 같이 있고요. 오, 소금 버러는 다 나갔어. 무염 버러가 더 나아요. 어쨌든 가공식품이잖아요. 소금 양은 집에서 조절해서 드시는 게 무염 버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3불 65에서 10불 89. 파인애플도 세일이다. 우리 돌 좋아하는 거. 파인애플 청크 100% 파인애플 주스 들어가 있고 노슈거 에르 돌 파인애플 청크 세일이에요. 20아운스 캔 8개 들어있어요. 저희는 파인애플 좋아해서 사다가 많이 먹거든요. 근데 돌이 진짜 맛있어요. 사과로 치면 후지사과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은은함이 단맛이 이렇게 톡 쏘는 것보다 이렇게 단맛이 오래 가더라고요. 최고지, 최고. 파인애플 달아도 따로 또 첨가할 때가 있는데요. 파인애플 단맛이고 따로 설탕 첨가하지 않았고요. 파인애플 컨센트레이트 주스만 들어있고요. 방부제 안 들어가고 괜찮아요. 요거는 연말에 자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지에모고 BPA 프리고요. 100% 계량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었다네요. 요 제품 괜찮은 제품이네요. 제품이 좋으니까 세일 안 하셔도 추천드려요. 저번 때 남편 기타 연주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구독자님께서 잠깐 행복했다고 해서 저희도 잠깐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뭐 하나 좀 연습해봐. 그 앵콜송도 있어. 연습하라 그랬는데 기타인데 같으니 기타를 다 쌓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노래 좋지. 리메이크한 거지. 그 눈물이 난다 뭐 그렇게 시작하잖아. 진짜 오늘 못 들어서 눈물이 나네. 눈물이 진짜. 나 진짜 오늘 못 찾아. 진짜 눈물 나.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 자기야 그거 하면 우리 임영웅님 팬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욕하겠지. 페이버가 Everything Seasoning, Original, No Fillers가 필요 없는 이제 필러를 넣지 않았다는 거고요. 양파, 마늘, Sea Salt, Chili Pepper, Cumin, Paprika, Black Pepper, Basil, Parsley Flakes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 제품이고요. 물론 오르게닉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고기 재울 때도 좀 넣을 수 있고 요리에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거 시즈닝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냥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1불 40 오프에서 5불 49. 세일은 안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짧은 영상 보시면 여기 현지분들이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쇼츠를 많이 보세요. 거기 올려놨는데 이 파프리카 가루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오르게닉 파프리카 브라운이고요. 오르게닉 제품이고요. 374g이에요. 성분 깨끗하죠? 오르게닉 파프리카 가루만 있고요. 미국 제품이고요. 이 파프리카가 고추보다 더 바이러민 C가 많아요. 일반 채소 중에 이 파프리카가 가장 1, 2위로 거의 비타민C가 아주 많아요. 한국 고춧가루가 좀 많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그렇게 맛도 강하지 않고 그 약간 살짝 매콤한데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아주 맵지 않으니까 좀 라이트하게 드실 수 있는데 고춧가루 대신에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해요. 오게닉이 아닌 제품도 그냥 썼는데 이렇게 오게닉이 나왔더라고요. 요거 보시면은 정말 좋아요. 요거 추천드려요. 6불 59. 저희도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자제하는 거죠. 시럽, 베지터블 오일, 선플라워, 셋플라워, 콘, 카놀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폭탄으로 다 섞었는지 총집합이네 아주. 13g의 토탈 설탕.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제품 다 아시죠? 근데 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오늘 또 저거 샀잖아. 오늘은 유난히 치트데이예요. 이것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단짠을 아주 그냥 잘 배합을 했네. 이거 봐. 그래서 맛이 있어. 이거 치즈랑 이거랑 얼마나 맛있겠어. 그
그래? 어. 자기 진짜 맛있게 얘기한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짠하게 들리네. 치즈케이크로 네. 다 먹을 순 없으니까 네. 오늘 만족. 가서 먹자. 2불 50업에서 5불 49. 요거 카울스 제품 많이 사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크래커스 많이 사시는데요. 성분 안 좋고요. 팜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요. 무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어쨌든 팜오일은 과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4불 50업에서 8불 49. 대신에 저거 말고 물론 맛은 덜하지만 요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알몬드 플라워로 만든 심플 밀스 크래커스예요. 난제모고요. 요렇게 nothing artificial ever. 전혀 인공적인 걸 넣지 않았다. 너튼 시드, 그 알몬드 선플라워 시드, 플렉시드, 선플라워 오일을 화학적으로 추출한 기름으로 쓰면 안 좋지만 홀씨앗을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타피오카 스타치, 카사바, 오게닉 선플라워 오일인데 그래도 요 하나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어니언, 갈릭, 이렇게 로즈메리 이렇게 들어있어요. 콘 프리, 그레인 프리고요. 크래커 중에는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려요. 10불 89전. 이제 불 끄고 저희가 나가야 돼요. 저희가 하루에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하루에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또 촬영해가지고 편집하고 올리거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남편 기타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오늘 좀 아쉽네. 그러게. 이쁘게 난방도 있고 기타 친다고 막. 감사합니다.